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만 나이트로 수공이 1300만이라군요. 아, 젠 백업도 다돼 있으시고. 이것도 좀 마무리하면 참 좋겠군요. 뭘라 그랬냐? 아, 유니온 그래프 4500. 어우, 18. 아우, 윗점 30%, 야, 테네브리 소리. 27%. 위대한 루시드의 파프리니르 레이스 골드, 이탈이군요. 매직콜 잡혔네. 위대한 루시드. 도미네이트, 메커네이트, 하우스 펠룸, 웅추기, 파플라투스 마크 17성, 스크롤 자기들. 근데 다 2만 올랐나 보네. 18성 둘. 18성이 되게 많네. 30%에 두 줄. 그럼. 보보 방공댐, 공댐. 아, 이렇게 되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드 위를 가고 싶은데 예. 스펙이 조금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 무릉이 낮습니까? 아, 무릉을 제가 못 하겠어요. 왜, 뭐 때문에 낮답니까? 낮다는 건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엠블렘이랑 그 무기 스타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얼마나 써야 된답니까? 못해도 한 나이트로드라서 윌드에서는 좀그 스펙이 좀 높다고 해야 돼. 높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루는 더 높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딜을 그 스프레드 빼고는 딜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거를 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금액 같은 건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하드윌 최소 스펙만 맞추고 싶어가지고 한4.2 정도 아, 4.2 스탯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한그 정도 지금 매용 쓰면은 3.8 정도 돼서. 그럼 무기류에 럭포다는 거 어떻습니까? 네? 아, 아니었나요? 아, 스탯만 올리면 되신다고 하시길래. 아니 지금 그래서 그 무기 대리 스타포스 하려고 지금 창고에 보면은 돈좀 모아놨거든요. 예. 그거 나중에 스타포스 이벤트 할때 대리 바뀌려고. 22성 하는 사람들 그냥 하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제가 좀놀 그거 원래 나로는 사카 오웨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놀장 12성 무기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윗잠이 너무 좋아가지고 윗잠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22성을 택했거든요. 그냥 그 무기를 택했어요. 하다가 망쳤습니까? 한 7번 터졌습니다. 아, 실패작이군요. 이제 네, 터진 제가 것도. 제 손으로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뭘 어떻게 건드려야 4.2 정도가 나올지 22성 사들여 와야죠. 22성 사들여 오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밑잠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가 그거요? 밑잠 10일 35, 10인데 안 그래도 반지, 망토, 아, 망토는 장갑도 망토는 스탯은 제가 떨어지더라도 쌍크댐 같은 거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시움이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다 실질적으로는 다 22성템 바꿔야죠. 저라면은 펜턴트 얼짱. 펜던트하고 얼짱을 메커랑 얼짱을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네. 왜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놀장 펜턴트란다. 그렇죠. 놀장 펜턴트를 쓰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메커는 공격력이 없잖아요, 그죠? 초업의 메리트는 있겠지만 공격력이 없어가지고 놀장 같은 거 사면은 공격력이 100, 100 몇이죠? 104인가? 그렇지 않나? 그죠? 이 7짜리보다 104짜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메커를 빼고 그 놀장 12성 그 라썬펜 갖고 온게 낫나요? 라썬펜이나 피어리스. 얼짱도 똑같죠. 그러면은 얼짱도 공격력이 없으니까요. 놀 12의 근데 얼짱을 들고 오면 좋겠죠. 얼짱은 그나마 싼데 펜던트가 비쌀 것 같습니다. 뭐 걸추 옵션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던데요. 이렇게 바꾸고 반지 바꿔야겠죠. 반지 마이스터링. 마이스터링 바꿔야 됩니까, 이거? 아니 22성 사오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22성 쪽으로 안 가려고 제가 맞추고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너무 헤비하게는 말, 너무 세게는 말고 그냥 최소 스펙으로 보스 쪽만 즐기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뭐야, 얼짱 펜턴트는 바꿔주는 게 좋죠. 그거는 생각하고 저 있었어요. 두개 정도로. 그거랑 메커랑 망토랑 그 하트는 바꾸려고 생각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나머지 다 22성 헤어져. 하트? 근데 하트는 생각보다 잘안 올라가더라고. 체감적인,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잘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역시 답은 아니, 근데 스타크로프트가 문제입니다. 하트를 사실 거면 30%에 막 레전드를 이렇게 살거 아니에요? 매직 걸작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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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 22성을 사는 게 굳이 겨울을 더 여기서 최소 스펙으로 갈 그러면 건데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하트는 안 바꿔도 됩니까? 그냥 아니, 하트는 하트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요. 하트는 맨 마지막에 하려고. 일단 얼짱. 최고 우선순위가 얼짱이랑 펜던트를 먼저 바꿔라. 크게 날것 같아요. 최고로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게 그거다. 근데 생각보다 스택스는 잘안 오를 수도 있어요. 데미지는 올라가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하드 루시드는 스펙이 되거든요. 근데 하드 루시드는 용병도 한 번씩 가고 하긴 하는데, 아니, 이제 보조는 바꿀 생각 없나요? 보조요? 근데 보조를 바꾸려면은 엠블렘까지 손대야 돼가지고, 근데 엠블렘도 어차피 데미지 때문에 손을 봐야 되긴 하는데, 엠블렘 이 상태로 그냥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쓰고 싶은데 데미지가 그래도 걸려가지고 일단 다 바꾸고 엠블 건드릴 생각인데 그럼 보조를 먼저 바꾸고 하면 안 돼요? 보보 공으로요. 아니 쌍레전더리라든지. 저는 이제
아니 근데 다른 판매까지 거 22성 가면은. 살 돈이면 보조무기 이거랑 이거 팔고 사면은 아니 저는 22성을 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파사부요. 말해서. 아 파사부 여기 한 30억만 추가하면 쌍레전더들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어 그런 거 괜찮죠. 그러면 이제 광물을 방방공을 띄워야겠네요. 뭐라고요? 치료세 안 낀다면은 방방공을 띄워야겠네요. 방무 보트에도 두 줄은 껴야 되는데. 아니죠. 요 보공을 방무로 옮기면 되잖아, 유니온을. 이해하셨나요? 무슨 느낌인지?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죠. 유니온의 방향을 그냥 반대로 바꾸면은 뭘 가져오든지 그렇게 상관이 없죠.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죠.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 또 없습니까? 없는데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